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만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한국 조선해양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출전된 종목이죠. 단 2거래일 만에 6%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께서는 그리고 이제 내 계좌에 뭘 좀 담고 싶은데 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이 나올지 너무나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 조선해양과 같이 이렇게 장중에 상승을 하는 종목은 시청자분들께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란토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토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과 어떠한 이야기를 오고 가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저희 노란톡에 들어가시면 장중에도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나요? 네, 장중에도 이제 전략을 잡아드리는데 네. 당일 공략할 수 있는 단기 공략, 짧은 종목 좋아하시는 분,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 좋아하시는 분도 충분히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전략을 잡아서 또 올려드리고 방송 중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종목들, 그리고 탑픽 종목들의 추가적인 전략도 영상과 함께 또 올려드리고 텍스트로도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대응하기 아주 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 공부할 수 있게 영상과 함께 이제 텍스트로도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휴대전화 켜신 다음에 카메라로 스캔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재준 세 글자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전문가님께서 오늘 들고 오신 저희 출전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사실 제가 네. 이전에 제약바이오를 좀 안정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혹시라도 지수가 좀 밀리거나 쉬어간다면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특별하게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가져왔는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들 튼튼한 종목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바로 대웅이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뭐 대웅제약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대웅제약의 지주사 대웅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모멘텀이나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은 작년에 이제 출시된 팩스 클로징의 판관비가 이제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 팩스 클로징이 2024년하고 2025년에 뭐 브라질, 멕시코, 중국에 이제 진출 예정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 주가가 꾸준하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 팩스 클로징의 이제 예상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1분기에 상반기에 이제 한 5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충분히 조금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이제 올해 엠블로의 약값 협상 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데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주가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매출로 꾸준하게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실적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신약 개발도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보톡스 관련 약이 이제 추가 임상이 또 순항 중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이슈는 임상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응 충분히 올해 모멘텀이 많다라고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HT상에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단기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상당히 개선되면서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적 부분 기준에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거는 제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는데 작년까지 꾸준하게 실적이 상향하면서 매출액과 뭐 영업이익 충분히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3년 동안. 그래서 올해도 충분히 좋은 또 실적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언급드릴 투자 포인트 또 있으실까요? 네, 이제 뭐 네. 차트 기준에서 일본 기준에서 좀 보시면은 오늘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16,000원 정도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밀렸다가 잠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좀 구간이기 때문에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뭐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이렇게 편입 구간을 잡으셔도 되고 오늘 뭐 종가로 기준에서도 들어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서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매수가는 16,000원 정도 밑에 또는 전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기준에서 보시면은 일본 기준에서 의미 있는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19,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제약 보유 쪽으로 뭐 순환매가 좀 들어온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9,000원까지의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손절가 기준에서 보신다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뭐 15,000원에서 14,000원 사이 여기가 이제 이탈된다면은 아무래도 한번 좀 정리를 하시거나 비중을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일본 기준에서 전략을 조금 받고 자, 뭐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19,000원이나 20,000원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30,000원까지도 한번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한다면은 장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